바다 양식장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집단 폐사하고 있습니다. 이 바닷물이 뜨거워졌기 때문인데 양식 어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발만 동동 구릅니다. 오선열 기자입니다. 전남 신안 앞바다 해상 양식장입니다. 출하를 앞둔 돌돔이 죽은 채 둥둥 떠다닙니다. 지난 5일부터 시가 5억 원어치 돌돔 20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. 계속 고기가 떠오르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우리는 당황스럽고. 여수 앞바다 우럭 양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바다 양식장 곳곳에서 죽은 물고기들이 허옇게 배를 드러낸 채 폐사하고 있습니다. 경남의 해상 양식장에서도 숭어 등 7만 7천 마리가 죽었습니다. 바다 양식장이라 산소 공급기도 소용이 없습니다. 날이 더우면 막 저 기계를 이제 몇 대를 돌려요. 관리라는 게 뭐 있어. 손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이제 안 되면. 제주와 포항의 육상 양식장에서는 럽치 등 5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. 바다 수온이 30도 가까이 치솟은 지난 일주일 동안 피해가 집중됐습니다. 대책 방법이 없어요. 조류가 그 저선으로 평상시선으로 한 25도 이하로 떨어지든지. 수산 당국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. 수온이 높으면 생육이 어렵거나 폐사가 일어납니다. 어류 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. 천고신 없는 전국의 바다 양식장이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오선열입니다.